좋아요와 구독. 안녕하세요. 20만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A 영상을 하려고 질문을 8개 정도 뽑아놨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독자 20만 명이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좋아요. 사실 안 믿겨요. 20만 명이라는 숫자 사실 안 믿겨서 이게 좋은 건지 사실 좀 안 믿기죠. 그죠? 두 번째 질문. FPS 게임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FPS 게임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5년 전 친구들은 카트라이더랑 R2B2를 하는데 그때부터 카트라이더랑 R2B2에 재능이 없어서 제가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 재능이 없어서 그때 혼자서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저는 서든어택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서든어택을 좋아했었어요. 엄청 잘했고. 세 번째 질문. 지옥이 콕방 코코 영상 재밌는데 혹시 브이로그 영상 계획은 없으신지 천천히 한 번씩 찍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는데 기대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코코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름은 왜 코코인지 궁금해요 하는데 5년 전쯤에 혼자 살다가 이제 그때는 강아지를 키울까 고양이를 키울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인데 한 마리만 키울 거면 고양이를 키우고 두 마리 정도 키울 수 있으면 강아지를 키우라고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해줘서 그때는 한 마리 키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웠어요. 근데 목욕도 잘 안 시켜도 되고 산책도 안 시켜도 돼서 고양이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이 왜 코코냐면 처음에는 5월달에 데리고 와가지고 5월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5월아 발음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저는 동물을 처음 키우는 거라서 부르기가 좀 쉬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코코? 그러니까 코코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두 글자로 지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골프님 요즘 갈수록 예뻐지시는데 피부관리랑 화장품 뭐 쓰세요? 하는데 피부관리 질문을 평소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는데 피부관리는 따로 딱히 하는 게 없고 조명이랑 캠으로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하얗고 맨들맨들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수하고 나서 스킨도 안 쓰고 로션도 안 쓰고 아이크림만 쭉 적당히 덜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르는 스타일이긴 한데 사실 폼클렌징을 피부에 많이 대면 안 좋다고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폼클렌징을 하면 아침에는 이제 물로 세안하고 그리고 찬물로 헹구는 것도 되게 좋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약간 복불복 뭐지? 다 말이 달라서 미지근한 물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6번. 와,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 질문은 생방송까지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유튜브 댓글에서도 꾸준히 대답했던 질문인데 코코가 물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코코가 물었을 때 안 아팠어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 좋아요와 구독. 먼저 코코가 물었을 때 아팠습니다. 아파서 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진짜 아팠어. 왜냐면은 이렇게 볼이 물려서 늘어날 정도로 세게 물렸었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한테 물리면 이렇게 딱 잡혔을 때 이렇게 자국만 나는 정도가 있고 물린 자국에서 피가 살짝 고이는 그런 정도의 물기가 있는데 고양이한테 물린 거는 금방 나. 빵꾸가 났다가 금방 나. 그리고 고양이는 가끔 진심으로 물어. 그래가지고 고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져요. 왜냐면은 저는 고양이를 진심으로 못 때리는데 고양이는 나를 진심으로 물어. 그래서 제가 집니다. 그리고 코코를 괴롭힌다는 말이 많은데 고양이를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물었어. 처음부터 너무 물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고양이가 너무 물어요. 고양이가 물면 다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쟤는 그냥 물어. 그냥 물고 처음 고양이 주사를 맞히러 갔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첫 주사를 맞히면서 이렇게 까다로운 고양이는 처음 본다고. 왜냐면 첫 주사를 맞힐 때는 애들이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해서 가만히 보통 있는데, 우리 고양이는 첫 주사 맞을 때부터 의사 선생님을 싸다구로 날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었어. 와, 이 고양이 보통이 아니니까 둘째는 고양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 키우시던지 안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 성격하는 고양이라고 그때 처음 의사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었어. 진짜로 의사 인생에 첫 주사부터 이렇게 싸다고 달리는 고양이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했었거든. 원래 무는 고양이였어.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일곱 번째 질문. 방송하는 거 말고 다른 직업도 있으신가요? 그리고 가족이 방송하시는 거 아시나요? 하는데, 생방송을 보통 하루에 8시간씩 거의 10일에 한 번씩 쉬면서 생방송 시간이 조금 긴 편이라 다른 직업은 없습니다. 가족이 방송하는 거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가족은 방송하는 거 아직 언니랑 형부밖에 몰라요. 언니한테 알려줬는데 형부는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고, 엄마랑 아빠한테는 아직까지 알려줄 생각이 없어요. 한 15만 정도 됐을 때 언니한테 물어봤거든. 언니, 나 그냥 엄마한테 방송하는 거 얘기할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니까 얘기할까 하니까 언니가 해준 말이 있거든. 얘기를 안 하면은 걱정할 일이 없는데, 얘기를 하고 나면은 걱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신경 쓰일 일도 생기고 엄마가 생방송 찾아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기 안 했어. 근데 얼마 전에 사촌동생이 갑자기 생방송 찾아와가지고. 다음 질문. 방송 안 할 때 평소에 뭐 하는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지금 요즘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저녁 6시, 7시쯤에 일어나자마자 거의 방송을 켜고 방송을 3시에서 5시까지 한 다음에 이제 밥 같은 걸 먹거나 웹툰을 보통 많이 보고, 보통 10시에 잠이 들어서 5시, 6시 일어나서 또 방송을 켜고 또 그렇게 흘러가서, 보통 방송 안 할 때는 전 TV도 아예 안 보고 거의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핸드폰 유튜브로 하트도 주고 다른 유튜브도 보고, 지금 10시, 11시 잠들면은 또 일어나면 방송할 시간. 이렇게 요즘은 그냥 이렇게 사거든. 어쩌다 한 번씩 밖에 막 병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볼 일 있으면 나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방송 안 할 때는 다른 거 뭐 안 해. 그래서 이거 부가 질문으로 사람들이 왜 남자친구 안 만나요? 안 만들어요? 연애 왜 안 해요? 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시간도 없고, 사실 지금 너무 행복해서 다른 거 안 하고 싶어. 언제 씻어요? 하는데, 사람들 내가 되게 잘 안 씻는 줄 아는데, 양치랑 세수는 꾸준히 하는데, 샤워를, 머리가 길어서 샤워를 한번 하고 한번 쉬고 한번 하고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샤워는 집에만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샤워도 되잖아. 밖에 나갈 때는 깨끗이 씻고 나가니까, 누구 만나면 무조건 씻고 나가지. 근데 집에만 있잖아. 더러워질 리가 없어. 더러워질 수가 없어. 집이 깨끗하니까.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20만 구독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바. 고마워.